네, 라운드 1 아주 치열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어지는 2라운드에서는 리버스 토론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또 사뭇 달라질 수 있거든요. 자신의 적이 자신이 되는 거예요. 네, 선수들이 다시 입장 중입니다. 생각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 주장을 스스로 반박하면서 아마 자기 주장과 상대 주장에 대해서 그렇죠. 곱씹어볼 수가 있겠죠.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나 단점으로 생각하는 일단 2라운드에도 저희가 준비했던 내용만 다 긴장하지 않고 말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리버스 토론이다 보니까 제 입장이 헷갈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아무래도 팀워크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종전보다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아동의 경우에는 보호와 복지가 중요하지만 청소년은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학생 때부터 민주적 절차에 참여하는 경험을 통해 시민적 권리를 계속 확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주는 행위가 바로 선거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는 정치활동의 실질적인 체험이자 민주사회를 이해하고 체험적인 사고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대한민국의 선거권 확대 역사를 살펴보면 광복과 정부 수립 이후 총 3번의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이 있었습니다. 1960년부터 오랜 세월에 걸쳐 점차적인 변화를 만들어 왔고 현재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선거권 연령 확대를 통한 민주시민 양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결과이며 오랜 시간 노력해온 결과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아, 네. 우리 이재희 학생, 그 현재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네. 자꾸 보호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권리를 줘서 성장시킬 수 있어야 된다. 아주 좋은 하나의 논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 보시죠. 반론하겠습니다. 민주시민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부분에서는 물론 공감합니다. 하지만 교육감 선거에 참여를 해야만 민주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걸까요? 모의 투표 등으로 경험할 수는 없는 걸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선거권 확대 역사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요. 1987년 개헌안 논의 당시에도 만 18세 선거권 문제가 쟁점이었습니다. 2005년 선거법 개정 당시에도 만 18세 선거권에 대한 주장이 있었지만 협상 끝에 만 19세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살펴보면 선거권 보장을 만 18세까지로 확대하자는 주장이 처음 제기된 날짜로부터 실제로 법 제정이 될 때까지는 총 30년이 걸렸었는데요. 이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전체적인 변화라기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일반적인 선거권 제한 연령 기준이 18세였던 추세를 따른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알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좀 얘기 들어봤는데 좀 어떠셨나요? 네, 이제 우리 그 학생들이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뭐 세계 일반적인 기준에 따른 거지 그렇죠. 다른 건 아니다 이런 네. 논리도 전개하고 상당히 자신의 생각들을 좀 더 확장시켜가는 네. 그런 걸 볼 수가 있네요. 자, 이어서 계속 보시죠. 대부분의 청소년은 어릴 때부터 정규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정보화 사회 진행에 따라 스스로가 정보와 지식을 처리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과거와 같은 기준으로 미성숙성, 판단 능력을 근거로 정치 참여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학생들은 교육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대상자로서 직접 교육감을 뽑을 기회가 주어진다면 교육감 후보는 그에 맞는 학생 맞춤형, 학생 중심의 교육 정책을 활발하게 내세울 것입니다. 또한 연령에 의한 아동 청소년의 선거권 제한의 정당화 논리는 과거 여성의 선거권 제한을 정당화하였던 논리와 유사합니다. 여성의 능력, 특히 합리적인 판단 능력과 독립성의 부족이라는 이유를 들어 객관적이지 못한 지표를 통한 선거권의 제한 케이스였습니다. 지금 청소년의 정치적 미성숙으로 인한 선거권 제한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 신다인 학생. 앞에서 이야기할 때하고 달리 이제 찬성팀이 돼가지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정보적 역량도 향상이 됐고 그 지적 역량도 올라갔다. 그리고 판단력도 향상됐기 때문에
그러한 빠른 시대 변화를 감안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그동안에 여성 선거권을 제안을 했었는데 네. 결국 나이에 따른 제안도 그거하고 비슷해 보인다. 시대가 흐르면서 다 이제 없어졌지 않느냐. 그렇다면 학생들의 선거권 연령, 특히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는 좀 더 낮추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일반 성인들이 이걸 어떻게 반박할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학생 중심의 교육 정책이 어떻게 학생을 위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면 정책이 현장에 자리잡는 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동안은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선거권을 행사한 학생이 학교를 떠났을 때 비로소 교육 정책이 자리를 잡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당장 본인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내세운 후보자에게 선거권을 행사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만 18세 이상의 유권자들이 객관적인 시각으로 더욱 학생들을 위한 교육 정책을 가려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교육감 후보자의 경우에도 표면적인 학생 중심 정책으로 표심을 얻으려는 공약을 내세울 수도 있습니다. 네, 이상목 학생 주장할 때 하나의 정책이 자리 잡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린다. 네. 그러니까 이제 현재 연령의 학생들이 투표를 했는데 네. 이 학생들이 그 정책이 결정이 돼서 집행될 무렵에는 이미 졸업하고 없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면 다음 학생들은 자기들이 결정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결정한 학생들하고 결과를 보는 학생들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게 일종의 지체 이론을 활용한 네. 건데요. 상당히 좋은 반격인 것 같습니다. 상대방 학생들이 이걸 어떻게 반박할지 좀 궁금하네요. 네. 그렇죠.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1년 6월 정치관계법에 대해 교원 84%가 반대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표를 의식한 인기 영합주의 정책에다가 42.1%, 학교 및 교실의 정치화 우려가 30.7%였습니다. 학생들이 만약에 유권자가 된다면 학생들을 포섭하고 공략하기 위한 활동들이 학교 내로 스며드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꼭 외부인이 아니더라도 당장 같은 교실에 있는 선생님을 비롯한 다양한 교직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같은 반 학생들, 학교가 가지고 있는 교육적 방향성 등도 학생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이 분명합니다. 또한 선거철마다 교실 내에 진영을 구축하고 편을 나누는 등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교실이 선거운동의 무대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는 학교라는 기관이 가진 아주 본질적인 목적에서 벗어나 심각한 학습권 침해가 우려됩니다. 우리 이승은 학생 경우에 지금 이제 그 선거권 연령을 낮췄을 때 그렇죠. 학교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한번 다 생각해 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역으로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했으면 만약에 선거권 연령을 낮춘다면 네. 그러한 시나리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히려 우리가 기대한 민주시민의 역량이 길러지고 오히려 학교 다닐 때 그런 교육을 제대로 받으면 이제 졸업한 후에도 현재처럼 정치권이 쌈박질하는 곳이 아니라 국민들이 보다 합리적 판단을 한다면 정치권도 합리적으로 가겠죠. 그렇죠. 이러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제시해보는 것은 아주 좋은 시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들으면서도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도 네. 좀 들었으니까요. 그만큼 합리적인 판단도 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템 쓰겠습니다. 전화기 아이템 사용하겠습니다. 아, 전화기 아이템. 아, 좋은 거죠. 게임 오브 토론 아니겠습니까? 전화기 아이템이 굉장히 유용한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고 벼르고 있었는데 근데 먼저 상대팀이 사용해버려가지고 조금 아쉽긴 했지만 또 굉장히 그 친구도 전략적으로 잘 선택을 해서 사용한 것 같아서 또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말씀하신 학교라는 기관은 1차적으로 학생들을 교육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고 학생들은 공부라는 목적을 가지고 등교를 합니다. 그렇다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서 학교가 가진 본질 자체가 변하고 등교하는 목적이 변하지는 않을 겁니다. 2020년 만 16세부터 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치에 대한 관심 정도 통계를 살펴보면 62.9%가 정치 이슈를 알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교육감 선거권 연령의 하향과 관계없이 이미 과반수가 넘는 학생들이 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현재 본인의 과도한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친구나 교사로부터 학습권이 침해됐다고 느낀 경험이 있으신가요?
만약 말씀하신 우려대로 교실이 선거운동의 무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가정하여도 교육감 선거는 매년 치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 우리 신다인 학생 지금 이제 주장해서 네. 금방 자료 검색했잖아요. 그렇죠. 봤더니 절반 이상이 정치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 아까 앞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그럼 최악의 시나리오가 학교에서 발생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서 그 반대하는, 그러니까 연령 하향 반대 논리가 될 수는 없겠다. 이런 이제 반박을 한 거네요. 그렇죠. 상당히 의미가 있는 반박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덧붙여 이승은 학생의 의견과 같은 맥락으로 학교가 과도한 정치적 장소가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교육감 선거의 선거 연령 하향을 조정하였을 경우 교육감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학생 지지자들의 분열로 이어질 것입니다. 저는 선거철만 되면 지지하는 후보에 따라 반으로 갈라져 서로 갈등과 대립하는 성인들의 모습을 숱하게 지켜봤습니다. 그런 갈등의 현상이 학교 내에서도 일어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교육을 위한 학교라는 공간은 자연스럽게 변질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과연 올바른 방향인지에 대한 의문점이 생깁니다. 아, 네. 우리 이상목 학생 지금 이제 그 주장은 자칫 잘못하면 자기 발목 잡는 주장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요, 이 여러 가지 학생들의 지지자의 분열이랄지 어떤 갈등, 대립 이런 것들이 이제 성인들 했던 것이 학교 내에서 재현되지 않을까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네. 만약 그걸 역공을 한다면 학교 다닐 때 이러한 공부를, 이러한 훈련을 제대로 쌓지 않아서 성인들이 그렇게 한 거다. 네. 그리고 성인들은 또 이걸 체계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기관도 없잖아요. 그렇죠, 없죠. 근데 오히려 학생 때 이걸 제대로 교육받고 공약을 분석하고 자기의 주장을 합리적으로 펴고 이런 교육을 받는다면 우리 정치 문화 자체가 향상될 거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학교 다닐 때 이런 기회를 주자 이렇게 반박을 하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들으면서 그럼 말문이 막힐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 것이 어른들의 그러한 싸움을 보면서 뭐 힘이 들었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학교에도 옮겨오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니겠냐라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선진 뭔가 경험을 하고 또 이런 걸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의견이 나온다면 상대적으로 좀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좀 놓일 수가 있겠네요. 네. 학교가 정치적 장소가 되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나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방금 이상목 학생은 학교를 소사회로 보고 극단적인 상황의 발생으로 인한 소사회의 분열을 주장하였는데 학교를 벗어나서 보았을 때도 정치적 견해 차로 인한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학생 중심의 복지 정책이 나쁘다고만 볼 수도 없습니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정책이 어떤 것인지 가장 잘 아는 것은 학생입니다. 실행 불가능한 뜬구름 잡는 식의 공약을 학생들이 판단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이 과연 없을까요? 학생들은 공약을 살펴보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솔깃한 공약을 가진 후보자에게 선거권을 행사한다는 전제를 깔고 가는 것이 아닐까요? 청소년 발달론적 관점에서 살펴봤을 때 의사결정을 위한 능력은 주로 이성이나 합리성과 관련된 인지 능력과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인지 발달에 대한 연구 결과들은 10대 초중반인 아동과 청소년의 인지 능력이 성인과 큰 차이가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재희 학생 과학적 근거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자기가 살펴봤더니 이 청소년, 아동 청소년의 인지 능력이나 판단 능력이 뭐 성인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게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선거 연령이라고 하는 것이 과학적 근거가 아니라 성인들 위주로 결정한 거니까 뭐 그걸 가지고 우리가 다른 나라가 어떻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제 우리도 선진국 됐잖아요. 아, 그럼요. 맞아요. 우리가 오히려 이런 선거 문화, 교육감 선거 연령은 선도적으로 가는 것도 낫겠다 이런 주장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타당해 보입니다. 이 학생 중심의 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나쁜 거냐, 선심 공약이 나쁜 거냐 했을 때 관점을 조금만 바꿔보면 선심 공약이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학생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를 따져보는 게 되는 거죠. 왜 우리 학급당 학생 수를 이렇게 낮추지 못하고 또 구청의 직원은 늘리면서 인구가 줄어들어도 왜 학생 줄었다고 그 교사 수를 줄여야 된다고 주장하는가 봤더니 학생들한테 선거권이 없어요. 선거권이 있으면 아마 그 주장 안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선거권을 가지고서 제대로 간다고 할 때 의미 있게 가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논리를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과학적 근거도 찾아보고 또 다른 나라 사례도 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확산적 사고를 하고 있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결론을 이끌지 좀 궁금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라운드 2, 2라운드까지 만나봤는데요. 서로 간의 리버스 토론까지 하면서 각기 다른 생각을 서로 한번 해봤잖아요. 네네. 자,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떻게 이어지는 3라운드에서 원만하게 또 이곳의 합의점에 좀 도달하게 될지 저희 3라운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소년들의 민주 시민 역량과 정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1994년부터 투표하는 아이들 프로그램을 통해 투표 방법과 선거 관련 정보들을 공유하며 학생들의 선거 참여 의지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사례를 참고했을 때 학교 교육에서도 정치 체제와 법 등에 대한 이론적인 접근 외에도 참정권의 실제를 가르쳐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지금 이승은 학생이 말한 그 투표하는 아이들 이 웹사이트가 잘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웹사이트를 아마 좀 토대로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죠. 그러한 것들을 시도를 한다면 학생들이 투표하는 역량, 정치 역량, 판단 능력 이런 것들이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네. 청소년 역량 강화에 대한 얘기였었는데 네. 아주 좋은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선거권 연령 하향의 결정에 따라 진행될 교육 현장에서의 정치 교육 방향은 단순한 지식 제공 형태가 아닌 실질적인 선거 결과가 시민의 일상과 어떻게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는지를 비롯해 시민성 교육을 설계하는 등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합니다. 선거권 하향 조정을 성급하게 진행하기보다는 긴 시간 동안 준비 기간을 거친 후에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정치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일정량의 모의선거 경험을 갖추게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학교 교과과정에 선거 및 정치활동 등의 필수적인 강의 이수 등과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정치적 견해를 가질 수 있도록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바람직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마땅한 소통의 장이 없는 학생들을 위한 온오프라인 창구 또한 마련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선거에 대한 궁금증 해결과 조언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심리적으로 멀게만 느껴졌던 정치에 대한 벽을 보다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신다인 학생은 일관되게 그렇죠. 그 처음부터 그 이제 처음에 반대편에 서긴 했지만 아직 여건이 안 됐으니까 그렇다는 주장이었는데 이렇게 긴 시간을 거쳐서 논의를 하면서 인프라가 구축되고 학생들의 역량이 향상 된다면 자기가 생각할 때도 낮춰도 좋겠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조금 수정한 것 같지만 논리적 일관성은 아직도 계속 유지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꾸준한 학습과 또 다양한 곳에서 배울 수 있는 뭐 가정에서도 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좀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되면서 환경적 변화가 좀 필요하고 단계를 밟아 나가게 되면 아주 좋은 지점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를 우리 또 신다인 학생이 좀 해줬습니다. 자, 이어서 보시죠. 청소년 선거권 행사 연령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만 16세에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이 가능하며 15세부터 법적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면허의 경우 만 16세부터 딸 수 있으며 결혼 역시 부모의 동의만 있다면 만 18세부터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민등록증은 만 17세가 넘어서야 발급되며 형법상 형벌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만 14세 이상부터입니다. 청소년과 관련된 법적 연령이 제각각이지만 가장 유사한 정당 가입 연령 기준인 만 16세부터 교육감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정하는 시기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선거권 행사 연령이 기준의 명확성에 대한 얘기였죠? 네네. 그러니까 이 우리 지금 관련 법들을 금방 이재희 학생이 쭉 언급을 했는데 네. 법마다 정말 나이가 엄청 다릅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자기 생각할 때는 지금 어떻든 이 선거와 관련된 걸로 정당 활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당 가입 연령이 16세니까 네. 특히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간다고 하더라도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을 펴는데 조금 논리적 근거도 괜찮아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정당 가입 연령 기준이 만 16세로 낮춰진 이유는 그에 앞서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피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하향됨에 따른 후속 조치였습니다. 즉, 만 18세 청소년이 정식 정치 무대에 진출하기 전에 정당 활동을 통해서 건전한 민주시민 의식을 키울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이처럼 그러한 디딤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치들은 조금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만 16세부터 교육감 선거에서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도 그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 우리 이승훈 학생 아주 명쾌한 또 하나 논리를 펴면서 네. 이 16세로 정당 가입 연령을 낮춘 것이 이렇게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훈련을 할 기회를 준 거다. 그렇죠. 그렇다면 일반 선거가 아닌 교육감 선거는 이러한 디딤돔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 오, 아주 성인들도 반박하기 어려운 좋은 논리들을 지금 전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서 슬슬 합의점에 도달하고 있는 것이 좀 보이는데요. 네. 그러면 뭐 이렇게 하향을 하기 전에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을 하고 나서 선거를 하자, 뭐 이런 얘기가 서로의 생각이 좀 의견을 좀 좁히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네. 누군가에 의해서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직접 판단할 수 있는 뭐 이런 또 교육도 좀 필요한 거고요. 그러는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만약에 그 리버스 토론 없이 그냥 라운드 1만 진행을 했었다면 서로 의견 차이도 많이 있고 주장하는 바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합의점 도출이 좀 어려울 수도 있었다고 예상을 했는데, 그렇지만 이제 리버스 토론을 모두 진행하고 나서는 서로의 입장도 각자 서로 대봤으니까 더 자료도 잘 이해하고 주점을 이해할 수 있어서 생각보다 쉽게 합의점에 잘 도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대 쪽에서 되게 설득력 있게 논리력 있게 말씀해 주셨기에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했고, 저의 의견을 내려놓고 상대 의견을 받아들이는데 좀 더 수월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교육감 선거 선거권 연령 하향에 앞서 청소년들의 민주시민 역량 및 정치 역량과 강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교육제도 경험 등을 통한 다양한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다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네, 모두가 동의를 했습니다. 또한 선거권 연령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 이 연령은 정당 가입 연령을 기준과 동일한 만 16세로 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네. 그 교육에서도 조금 정치적 중립성이 많이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교사나 이런 이제 정치 색이 들어가지 않도록. 청소년의 민주시민 역량 강화를 위한 가정, 학교, 사회 주도적 역할이 중요하며 교육과 제도 시스템 마련 등을 전제로 한 만 16세 교육감 선거 선거권 연령을 하향한다면 찬성한다를 합의점으로 하겠습니다. 게임 오브 토론 엔딩 좋네요. 네. 서로 다 웃으면서. 네. 근데 이제 지금 이걸 어찌 보면 네. 교사가 참여해가지고 같이 한번 학생과 이렇게 했더라면 조금 더 역동적일 수도 있었겠다. 아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아무튼 학생들이 이런 논의 과정을 통해서 서로 상대방의 관점도 이해하고 자기 관점의 한계도 바라보고 하면서 관점을 넓혀가고 또 깊게 해가는 이런 시도가 아주 좋아 보입니다. 직접 학생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한 가지 다른 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정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들은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겪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와닿는 것들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여기서 언급되었던 어떤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은 앞으로 이제 정치권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이 제도를 만들고 구체화할 때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될 거고요. 어떻게 무엇을 교육시켜야 할 건가 이런 프로그램도 개발하고요.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들이 정치 혐오증이라고 할 정도로 정치를 싫어하는데, 그러나 실은 정치가 우리 삶을 좌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우리도 젊은 정치인을 길러내야 되고 그걸 위해서는 이제 초중고 때부터 정치의 역할이 뭔지 바르게 판단하는 유권자로서 역할은 뭔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을 한다면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도 또 투표하는 문화도 모든 게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이 방송이 디딤돌이 되길 네. 바라는 아마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다음화에서는 더 나아가서 청년 정치에 대해서 확장된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민주적 가치 그 일상화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존 입장에서 지금은 또 바뀐 게 있다던데요. 청소년 선거권 연령 하향에 크게 찬성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주변에 성숙하지 못한 친구들도 많았고 좋은 판단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었는데 맡겨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토론에 참여할 소감은 어떠셨나요? 굉장히 흥미도 있었고 토론이 좀 정적인 느낌도 있었는데 그런 느낌이 안 들고 굉장히 재밌고 흥미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토론을 통해서 조금 나의 의견에 대해서 바뀐 점이 있다거나 아니면 더 확고해졌다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처음 이 주제를 접하자마자 반대편의 입장에 서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직 제가 어쨌든 만 16세인 나이잖아요. 딱 제가 아직 투표를 하기엔 너무 어린 것 같고 저한테 그런 무게감이 주어지는 게 좀 그랬거든요. 근데 토론을 하면서 정당한 이 찬성의 의견을 듣다 보니까 조금 찬성 쪽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토론은 정말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것까지 저의 방향을 정해주는 것 같아요. 나에게 토론이다. 저는 토론이 저에게 목소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뭔가 누군가한테 말을 하거나 설득을 하거나 제 의견을 표출해 나가는 것을 굉장히 즐기고 또 많이 했기 때문에 토론 대회 같은 것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나갔고 스피치나 이런 연습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토론을 통해서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면 내 의견을 표출하고 생각을 발전해 나가고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계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토론은 저한테 정말 뭔가 언어를 구현해내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목소리 라고 생각합니다. 네, 토끼가 되게 앙증맞고 귀엽잖아요. 근데 또 한 손가락이거든요. 그래서 저의 너? 논리도 정말 만만하게 보시면 큰 거 다치실 거예요.